540Hz가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과연 체감이 되냐? 체감 무조건 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저기 느리게 보여요. 360까지 올라오면서도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ASUS의 540Hz 모니터 리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제품 제가 출시되기 전에 국내에서 샘플을 굉장히 빨리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영상이 지금 좀 출시하고도 조금 늦게 나왔죠.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출시 초기 프로토타입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슈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이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되는지 판매 제품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구매한 제품도 동일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식 네임은 ASUS의 로그 스위프트 프로 PG248QP라는 모델입니다. 2022년에 500Hz 모니터로 그때 발표를 했었고 2023년 초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스펙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시는 그 당시에 진행하지 않았고 출시는 거의 1년여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정식 출시를 진행한 제품입니다. 일단 패널 자체는 벤큐의 자회사인 AO라는 회사에서 나온 500Hz 패널을 가지고 제조를 한 제품이고요. 기존의 벤큐의 360Hz 모니터 IPS 패널로 해가지고 뭐 ASUS도 나왔었고 등등 여러 제품들이 나왔었죠. 이 360Hz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500Hz 모니터는 출시를 했었습니다. 500Hz의 패널이 달린 노트북도 이미 델에서 출시를 했었고 500Hz IPS 모니터도 이미 출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 성능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한 그런 성능이었어가지고 소개는 안 해드렸고요. LCD 패널 중에서는 가장 빠른 TN, 거기서도 e스포츠 TN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응답 속도 부분 잔상을 정말 많이 개선을 시킨 제품을 출시를 한 겁니다. 색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스펙상 DCI-P3 90%를 만족하는 친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측을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와이드 개멋 모드랑 뭐 sRGB 해가지고 색역을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와이드 개멋이 아닌 모드로 계측을 했을 때는 sRGB 기준에서 97.6%의 색역을 만족을 합니다. 사실 뭐 95% 이상 나오면은 그냥 sRGB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드 개멋 모드로 세팅을 바꾸게 되면 DCI-P3 기준 94%의 색역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 구매한 모니터 말고 샘플로 받았었던 제품이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색역이 조금 더 좁게 계측이 됐습니다. 일반 색역 모드에서는 sRGB 94%를 만족을 하고 와이드 개멋 모드에서는 DCI-P3 93.4%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개멋 모드일 때 DCI-P3 색역 만족하는 거는 사실 그냥 개체 편차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sRGB가 사실 거의 한 4% 가까이 색역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색역 자체를 넓게 표현을 못하는 패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느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말했던 이슈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색온도, 밝기, 명암비 요거 세 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마를 보시면은 조금 많이 뒤틀려 있죠. 어두운 계열 한 20% 밝기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 감마 커버로 봤을 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기준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실제 색보다 표현되는 색이 어둡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타겟이랑 액추얼 부분을 보시면은 그 차이를 조금 보실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색 자체가 블루 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어가지고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마 자체가 조금 많이 틀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감마를 맞추기 위해서 모니터 옵션을 정말 많이 바꿔봤는데 정상궤도로 돌리는 거는 어려웠습니다. 감마 자체를 되돌리는 걸 포기를 하고 그냥 살짝 색온도가 높은 부분만 이제 맞추기 위해서 모니터 옵션을 변경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 색온도는 조금 밝은 부분이 블루가 살짝 내려오는 걸 빼고는 전체적으로 꽤 맞추고 6500K 기준에 맞게 맞췄고 명암비도 크게 희생이 안 됐고요. 밝기 자체도 400 칸델라 수준으로 크게 밝기가 많이 떨어지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00칸델라로 놓고 쓰면 사실 좀 밝기 때문에 이거보다 밝기 내리실 분들을 위해서 모니터 옵션을 알려드리면 밝기 72로 뒀을 때 300칸델라 수준으로 나오고요. 밝기를 86으로 뒀을 때 350칸델라 근처 수준으로 나옵니다. 채널 균일도 부분을 봤을 때는 30% 화이트일 때는 균일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100% 화이트일 때 기준에서도 좌측 중간 상단 부분이랑 우측 중앙 하단 부분이 살짝 3 근처까지 튀는 걸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많이 튀는 부분이 3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균일도로 문제 생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친구의 게이밍 성능, 첫 번째로 응답 속도, 잔상이죠? 이 친구는 모니터 옵션에서 오프, 노말, e스포츠 이렇게 총 3개 모드로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 했을 때도 사실 아니 진짜 상당히 괜찮아요. 평균 3ms 이내 수준으로 응답 속도가 계측이 됩니다. 역잔상도 아예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이렇게 실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이 친구 패널의 깡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평범하게 사용할 옵션이 노말 옵션 기준에서 보시면 평균치가 1.2ms, 최대치가 3ms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버슛도 보시면은 평균 6.6%에 최대치가 25%. 응답 속도 자체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개선이 확실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스포츠 사실 응답 속도 개선이 거의 안 돼요. 평균 1.1ms에 최대 3.0ms로 이게 뭐 노말 모드에 비해서 응답 속도 부분은 큰 개선이 안 되는데 오버슛은 평균 18.3%에 최대가 89% 수준으로 사실 실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역잔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e스포츠 모드는 사실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범하게 사용하실 때는 노발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응답 속도 기준으로만 다른 모니터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BenQ XL2566K 이 친구는 2.0ms 수준으로 계측이 되고 심지어 평민 오버슛은 살짝 낮긴 하지만 최대 오버슛이 40% 수준으로 많이 튀는 부분은 또 튀거든요. 이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DM 패널 기본 응속 자체가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현존 LCD를 사용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상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주사율이 높아지면 이 잔상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더 잔상이 적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주사율까지 포함한 잔상을 보려면 뭐다? 카메라로 별도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벤큐의 2566K 이 친구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잔상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그냥 대충 보셔도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도 말고 모니터의 인플렉 이것도 계측을 해봤는데 2.2ms 그리고 벤큐의 XL2566K 같은 경우는 1.95ms로 계측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인플렉이 살짝 더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인플렉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잔상과 주사율까지 다 거친 종합 응답 속도로 최종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 응답 속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잔상이랑 540 모니터에서 생기는 인플렉이 좀 더 낮기 때문에 2566K보다는 조금 더 빠른 종합 응답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폭 요 인플렉이 높은 거는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ULNB2라는 기술이 이 모니터에는 탑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벤큐로 따졌을 때는 다이아크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ULNB1, 그러니까 2가 아닐 때는 사실 저는 적극 추천을 절대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ULNB1 같은 경우는 멀미난다고 하죠. 건강을 갈아가지고 게임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발전이 됐습니다. 기본 조건이 조금 더 빡세졌어요. 모니터 전체 주사율 540Hz니까 이 친구는 540Hz까지도 이 블랙프레임 인설션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기능을 켰을 때도 250니트 이상의 밝기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요 개선된 건 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사용했을 때 과연 이거를 머리 아프지 않고 눈이 막 빠질 것 같지 않고 실사용을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잔상 적어져 봐야 뭐합니까? 뱃멀미 하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 그냥 게임을 하는 거랑 어느 곳이 더 게임을 잘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평범한 상태에서 게임을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때까지 처음으로 블랙프레임 인서션 기술을 사용한 제품 중에서 머리가 아프지 않고 멀미가 나지 않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ULM 비프로 켜고 꼭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ULM 펄스 위드 아무튼 요 값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 값을 내리면 내릴수록 밝기 자체가 더 줄어들고 ULM가 더 빡세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상 저는 100으로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내리면 100에서는 밝기가 303인데 90만 내려도 밝기가 270 수준까지 내려가고요. 80 밑으로는 사실 게임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밝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내리면 내릴수록 아까 말했던 그런 멀미 증상 같은 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0으로만 사용하셔도 잔상 제거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상 제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ULM-B2 100으로 옵션을 줬을 때 잔상 수치 그리고 BenQ 360 2566K에서 다이아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잔상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모니터가 TN 패널 모니터라서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BenQ 모니터 리뷰할 때도 제가 깠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시야가 TN 패널 정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BenQ 모니터가 유독 심했었습니다. 저도 TN 패널 모니터를 타사 제품들을 여러 가지 써봤었지만 BenQ 모니터가 유독 이 시야각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요 제품은 동일한 AO사의 패널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야각 부분이 그 2566K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색이 막 변질되거나 요 정도까지 느껴지는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40Hz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과연 체감이 되냐? 라고 물어보실 분은 계실 텐데 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감 무조건 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60에서 144, 144에서 240 올라오는 동안에 개선됐던 그 차이에 비해서는 내가 실력이 증가가 되는 게 크게 못 느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체감은 진짜 돼요. 근데 체감은 진짜 되는 게 적이 느리게 보여요. 360까지 올라오면서도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무빙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138,000원? 비싼 건 맞는데 이 친구 경쟁이라고 하면 뭐 LG의 OLED 아니면 ASUS의 OLED 벤큐의 그 360Hz 모니터 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24인치의 540이라는 특수성 거기다가 ULMB라는 이 기술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살만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게 윈도우 10에서는 못 쓰는 모니터입니다. 정확히는 윈도우 10에서는 540Hz 안 돼요. 표기는 되는데 적용 안 될 겁니다. 500Hz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 11에서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C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픽카드에서. 이 말이 뭐냐? 엔비디아 2000번대 이상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DSC를 사용을 안 하면 360Hz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만이 가지는 이 24인치의 정말 빠른 잔상 요거는 뭐 뒤에 OLED 제품들이 출시가 되더라도 왜냐면 LG에서도 지금 정말 기대하고 있는 모니터 중에 그 OLED의 32인치인데 4K240에서 해상도 사이즈 줄여가지고 FHD 480 요거를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모니터를 내길래 그 친구가 나오면 비견되는 그런 제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해야 되나? 540Hz 모니터 출시된 걸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모니터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되는 것들이 그 친구들도 나오면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모니터 주사위를 초과한 프레임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가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체감은 안 가도 게임 실력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티어가 상승됐어요가 딱 나오는데 이 친구는 티어 상승된 건 모르겠고 야 개쩐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티어 상승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바꾸고 나서 그 점수가 조금 더 상승된 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